법무부와 서울시가 범죄 피해자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소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담당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는데요.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해 각종 법률 지원부터 일자리, 금융 상담 등 다양한 도움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범죄 피해자가 센터에 방문하면 14개의 참여기관에서 제공하는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참여기관이 한 곳에 모여 상시적인 대면 협의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전담 인력이 피해자의 회복 과정에 함께하면서 때마다 필요한 지원을 안내하고 연계할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범죄 피해자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정말 혜택을 받는, 배려를 받는 시민 입장에서는 범죄 피해로 입은 열악한 심리 상태가 매우 빠른 속도로 치유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배려를 느끼면서 나라의 국가적인 서비스의 위력을 실감하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범죄 피해자는 누구나 센터에 방문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전담 인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전국 각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지TV 김영철입니다.